안녕하세요.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. 배틀그라운드 26.2 업데이트를 통해 팀 데스매치 신규 맵이 출시할 예정인데요. 지금까지의 팀 데스매치는 기존 맵의 일정 구역을 사용하거나 팀 데스매치 전용 맵 보트워크도 있었는데요. 보트워크에 이어서 팀 데스매치 전용 맵이 출시할 예정입니다. 펍지 파트너에게 사전 공개된 자료인데요. 팀 데스매치 신규 맵 함께 보시죠. 팀 데스매치 신규 맵의 이름은 필라 컴파운드입니다. 지금 자료화면만 봤을 때는 서든어택의 웨어하우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맵 컨셉은 공장인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위에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대칭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 빨간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이 조금 다른 크기죠? 그리고 컨테이너 위에 있는 구조물도 조금 다르고요. 완벽한 대칭 구조가 아닌 점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? 오브젝트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. 엄폐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구조물에 올라가서 여기서 우각으로 사격을 하는 거죠?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? 작은 창이 있는 지형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. 그런데 생각보다 창고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. 미니버스도 크게 들어가 있고 건물의 높이는 2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창고에 있는 2층 구조물인데요. 2층 구조물에도 엉패물이 정말 많네요. 이건 DBS 들고 다니면 다 잡고 다닐 것 같은데요. 완전 근접 교전에 특화된 맵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바로 창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.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배틀그라운드 라이트라고 저사양 배틀그라운드가 있었거든요. 거기에는 팀 데스매치 전용 맵이 있었습니다. 2019년도쯤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틀그라운드의 팀 데스매치가 없었어요. 배그라이트의 보디랑 약간 비슷한 컨셉인 것 같네요. 다음 사진을 보니까 창고 건물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지금 보는 장면이 스타팅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창고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좌우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창고 건물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등강기도 있네요. 위험하게 정문 들어가는 것보다 등강기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. 창고 외부에는 작은 창고가 있고요. 안에도 공사장 같은 컨셉으로 엄폐물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창고의 옆길인데요. 옆길 쪽도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창고 중앙 쪽으로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있습니다. 배틀그라운드 팀 데스매치 신규 맵 필라 컴파운드 미리 보기를 만나봤는데요. 맵이 생각보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엄폐물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기존 배틀로얄 맵이 아닌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서 색다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. 신규 맵 필라 컴파운드는 배틀그라운드 26.2 업데이트를 통해 출시할 예정입니다. 신규 맵 필라 컴파운드 어떠신가요?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.